안녕하세요. 리뷰 전문 미디어 버기어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며칠 전에 성황리에 끝난 블리즈컨 관련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디아블로 2 리메이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신작 소식 및 재밌는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대를 충족시켜주진 못했던 블리즈컨이었네요. 원래는 디아블로4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베스트일 텐데 현재 나온 제일 핫한 소식 중 하나가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이미 검증이 충분히 된 블록버스터 온라인 게임이며 진보된 그래픽과 추억 보정 효과로 인해 어느 정도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개발자인 로드 퍼거슨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게임의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는데 공을 들였으며 전반적인 게임의 톤 앤 매너도 기존작과 일관성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019년에 나왔던 와우 클래식을 생각해보면 그 역시도 기존작과 많은 부분을 유지한 채 출시되었으며 약간의 메뉴 옵션 개선 및 난이도 조절 정도만 있었죠. 리메이크작을 기대하고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심리는 원작이 출시됐을 당시 경험을 온전히 다시 느껴보고 싶거나 당시에 소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무리해내는 경험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람에게 있어 추억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 게임 플레이 이외에 많은 것을 유저에게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결을 같이 하듯이 로드 퍼거슨은 신캐릭터 등장 요소나 새로운 스토리의 추가는 없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도 기존작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출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표현과 관련하여 그래픽 퀄리티 등 라이팅 효과 및 렌더링 같은 부분들은 더욱 진보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출시된 지 오래된 워크래프트 3 리마스터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리메이크 작에서는 그래픽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더욱 선명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로 2 리저렉션의 공개 영상을 보면 그래픽의 발전만으로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하지만 기존에 적용됐던 게임 가동 요구사항보다는 확실히 높아졌겠네요.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크로스플레이라는 것인데요. 교차 지원이 가능, 즉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아블로 2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하다가 콘솔로 플레이를 옮겨가며 할 수 있고 이 말은 즉슨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레벨로 가다미, 앵벌, 사냥, 퀘스트 등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잘한 기능으로 공유 보관함이라는 것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들끼리 장비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몹을 잡았을 때 골드도 일일이 주울 필요 없이 자동 루팅 기능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무기 아이콘과 실제 착용 시에 무기 이미지도 동일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니 게임의 정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 많은 부분 보이지 않는 디테일들에 대한 개선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또한 디아블로를 즐기게 되면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무기, 장비들을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 무기가 내가 차고 있는 것보다 좋은지 나쁜지 일일이 비교해봐야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시프트 버튼만 누르면 직관적으로 비교된 스탯이 표기되는 기능이 추가되어 이런 부분도 유저 편의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블리즈컨의 디아블로 소식으로 인해 기존 디아블로 서버에는 기존의 향수를 다시 체험해보고 싶어서인지 서버의 대기열도 생기는 기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참고로 게임 매니아로 유명한 백종원 씨도 SNS에 디아블로2를 언급하며 기존 7080 게이머 유저들의 감성을 마구 자극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SNS 게시글 이후로 진짜 휴식기에 들어간다는 소식으로 우연한 타이밍이겠지만 이로 인해 이슈가 더 커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같이 외출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시국에 이런 게임이 출시되게 된다면 더욱 디아블로 페인들을 많이 양상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는 디아블로2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컴퓨터가 있어야 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추가된 기능 중에 크로스플레이로 인해서 더욱 디아블로2를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디아블로2는 닌텐도 스위치로도 출시가 확정됐다고 하니 이와 연동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냥 하루 종일 기아만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닌텐도 스위치뿐만 아니라 엑박플스 등 콘솔에서도 당연히 출시될 예정이며 블리자드는 올해 안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예약 구매가는 48,000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디아블로2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핵입니다. 지인은 누구나 싸도 돼. 근데 막 최근에도 한국과 중국의 배틀그라운드 매치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경기에서조차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중국 유저들 때문에 많은 비난이 있었고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역시 중국의 해킹 플레이어들 및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기율이 휘청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 많은 유저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들은 기사나 트위치 게임 유튜버들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디아블로 역시도 그런 핵들이 존재하며 예를 들어 푸잭이라는 핵을 사용하면 상대방 아이템을 볼 수 있고 참고로 달리기 속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게임 플레이 시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이런 핵들이 또 난무하게 된다면 디아블로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은 블리자드 측에서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블리즈컨 행사 마지막 날에는 2014년 블리즈컨에 등장했던 메탈리카가 오랜만에 출연하여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디아블로이가 인기 있던 그 시절에는 많은 락밴드들이 인기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온게임 넷이나 스타크래프트 관련 게임 방송 콘텐츠들이 많이 흥행했던 시기였죠. 그 당시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매치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강한 메탈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흘러나왔었고 그 이후는 거의 온라인 게임 대결 방송에서는 공식처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탈리카였죠. 참고로 메탈리카 밴드 구성원들의 평균 출생연도가 1963년이니까 현재 모두 환갑을 마주하고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네요. 이것조차도 디아블로 리메이크작 소식과 함께 추억을 자극하는 요소로 기억에 남네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